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 의지한다, 또 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만 읽었지만은요, 6장과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볼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에 있는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들에서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불안에서 나는 좀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되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저 그냥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좀 얻고 싶어하는, 그저 그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많이 비유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만약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더 잘합니까? 부모가 더 잘합니까? 아이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집에서 하는 학습지가 있는데 뜬금없이 저와 제 아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왜 이 학습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잘 모르죠. 저희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얘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는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아이보다는 부모가 더 잘 압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것을 먼저 안다고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은 얻는다면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 아이들이 대체로 하고 싶다, 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머니 저는 현미밥에 고등어로 구운 고등어 자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기보다는 아 나 저 초콜릿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어머님 저는 세계 위인 대전을 읽고 싶습니다 라기보다는 게임하고 싶어요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을 보면 아이들에게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호흡하며 살아가야 될 이 생명인 공기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정말 밤을 새워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꼭 태양이 떠올라야지 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하루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금식기도 해야만 하나님이 농작물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은 사실은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시니까 잘 말해야 된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8절 뒤에 나오는 9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9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 줄여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꾀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도의 표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런 성숙한 삶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어느 누구도 손상하거나 그 거룩하심을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데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 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 주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참 힘들어서 하루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삶에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살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라는 거죠.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므로 이제부터는 내 삶을 그분의 뜻을 위하여 바쳐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오늘 이 주의 기도문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말미에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좀 넘어가셔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매달려 보지요. 사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사실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뭐 부부로 이렇게 생활하시지만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은 그냥 눈빛만 봐도, 또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르쳐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알미 나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진정한 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원래 이 말씀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는 조금 더 우리말에 조금 더 순화된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옛날 한글말로 된
개역 한글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네? 내일 일은 평안하라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내일로 넘겨놓으실까요? 오늘 평안하게 살라고요? 오늘 평안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내일은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이 말이 좀 뭔가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개역 개정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한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하게 하라입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죠.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일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살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니까 내일 해야 될 염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 더 큰 문제를 맞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필요 없는 것이라면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와 내 기도의 목표와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도둑도 도둑질한 돈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좀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해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냥 내 삶에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좋은 것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며 기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엉터리인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고 마음이 참 어렵고 무겁지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려도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많지만은 폐업 예배를 드릴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지요. 벌써 우리 속에도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실패할 그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또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대해서도 순종해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상황도, 나의 이런 형편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구할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기 원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이 실패 속에서만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에 큰 짐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이었습니다. 형 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죽음을,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을 먼저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씩 한 그룹씩 먼저 보내게 됩니다. 거기 있는 재물과 인사들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하시고 그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골반뼈를 부러뜨려서 걷는데 어려움을 주시죠. 장애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름거리는 그 발로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내 생각에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꺾어버리신 겁니다. 살려달라는 야곱의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오면서 두 형제는 극적인 화해를 만나게 됩니다. 화해를 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에서의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돼서 막 의리하리에게 찾아온 동생을 보면 질투가 나서 밉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땀투성이 흙투성이가 된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앞에 나오니 얼마나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겼겠습니까? 동생이 안쓰러워 보여서 또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화해할 수가 있었겠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곱이 도망갈 방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반대의 방법을 통해서 도망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형제를 화해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환도뼈가 부러진 일은 고통이나 벌이 아니라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7장 이어지는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은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뀐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셉,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를 부리는 주인을 종으로서 만나게 되죠. 만나는 상황과 사람이 바뀌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주인을 섬겼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키기가 참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온 자기를 찾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몇백 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밖으로는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섬기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이 씨앗을 우리의 품에 잘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싹을 틔워 자라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